2021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제4국 이동훈 구단과 셰커 구단의 바둑인데요. 이동훈 구단이 1998년생, 셰커 구단은 2000년생, 2살 차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우, 셰커가 세지. 작년에 몽골카페 우승도 하고, 지금 응시비 결승에도 올라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역대전적에서 보면, 이동훈 구단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고작 한 판이지만, 어렸을 때 이동훈 구단이 2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셰커가 조금 나이 먹으면서 2연승으로 그 동률을 맞췄다가, 2021년 10월에 했던 삼성화재배 16강전에서, 이동훈 구단하고 셰커 구단하고, 둘다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다음에 만났는데, 이동훈 구단이 셰커 구단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봐도 아주 화제의 바도 올 정도로 박살을 내놨는데요. 이 기풍을 그동안 제가 쭉 보아온 바에 의하면 두 기사 다 초반보다 중반, 중반보다 종반이 센 기사예요. 둘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슬로우 스타터죠. 그러니까 초반 포석이 아주 좋은 기사가 아니에요. 이동훈 구단도 마찬가지고 셰커 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동훈 구단은 그동안 역전의 명수란 말을 제가 많이 부르는데요. 이동훈 구단을 부를 때. 그 이유는 초반에 인공지능을 달달 외우고 오는 다른 기사들한테 많이 불리해져요. 그거를 쫓아가려다 보니까 역전의 명수란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역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중반 이후 뒷심도 좋고 수육기도 좋고 끝내기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셰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스타일의 기풍인데 같은 기풍일 때는 누가 조금 낫다? 형님이 조금 나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바둑 둘때 가장 여러분들이 나의 천적은 누굴까? 아마추어 라이벌전 이런 거할때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나하고 기풍이 똑같은 사람한테 제일 잘안 됩니다. 나하고 기풍이 똑같은데 나보다 요만큼 센 사람이 나보다 기풍은 전혀 다른데 나보다 이만큼 센 사람보다 훨씬 상대하기 힘들어요. 그건 바둑계에서 프로고 아마고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조훈현 구단을 이기려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창호 구단과 조훈현 구단은 기풍이 전혀 달라요. 같은 기풍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창호 구단이 강할 때 거의 같은 기풍으로 정상급까지 올라왔는데 끝내 이창호 구단을 못 넘었던 기사가 최명훈 구단이에요. 같은 기풍으로는 조금 실력 차가 큰 갭으로 그먼큰 산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못 넘는데 셰커가 이동훈한테 그런 것 같아요. 셰커가 응시배 준결승전 이런 데에서 일본의 이치리키도한테 필페이 바둑이었다가 중반 종반에 대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왔거든요. 커제한테 8강전인가 해서 그 셰커가 이길 때도 대역전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역전 대역전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이동훈한테는 대역전이 잘안 돼요. 이동훈도 같이 역전을 해야 되는데 야 나도 역전승할 거야. 네가 무슨 역전승이야라고 말을 하니까 나도 역전승인데 해서 역전승 둘이서 만나니까 역전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요런 데 눌렀을 때, 인공지능은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받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밑으로 받아라. 요 급수 한방 때리는 맛이 있지 않냐. 이건데, 요 이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길 두고, 공격을 오면 따로 국밥으로 살아라. 이거 차단하면 따로따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두는 것도 일책. 흑백 간의 서로 일책입니다. 그런데, 셰커 구단이 웬일로 나와서 끊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복잡한 정석인데. 이렇게 단수치고 나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게 복잡한 정석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 흑의 다음 수는 여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다양한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뭐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다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셰커 구단이 선택한 수는 뭐냐? 아유, 난 어려운 수안 둬. 그냥 제일 좋은 수, 제일 쉬운 수를 둬서 그냥 편안하게 초반 중반은 약간 불리하더라도요 대충 넘어가다가 중반 이후 힘을 쓰겠다 이렇게 둬요. 그럼 이 수에 대해서 이동훈 구단도 이렇게 지켜놓고 우변을 싸우는 게 최선이라고 나오거든요. 흑은 여기를 미는 거고, 그때 이렇게, 그 다음에 한칸 뛰면 이렇게 살고, 여기 붙이면 여기 받고. 그래서 여기 씌워오면 이런 데 급소도서 교환하고, 그냥 귀를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백이 가장 좋은 진행이에요. 거의 한두집 좋다고 나옵니다. 백이 두집 좋아요. 그런데, 이동 구단도 가장 알기 쉬운 수를 둬요. 같은 과예요. 아예 나도 초반은 그냥 대충 손해만 안 보면 됐지 뭐. 초반에 이걸로 크게 이득 봐서 바둑을 이기려고 그래. 바둑을 중반전 수익기하고 계산으로 이겨야지. 라는 게 이동 구단도 같은 뜻이. 그 이심전심이죠. 서로 그렇게 둬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조금 이동 구단이 약간 좋아. 약간 좋아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좋으려면 이게 아니라 여기도 아까처럼 여기를 밀어야 돼요. 그러면 쌍립을 쓰고 여기를 타이트하게 붙여서 꽉 막으면 이렇게 뛰어서 사는 거예요.
이쪽 모양이 더 좋잖아요. 이게 좀더 타이트하고 이것도 한 거의 두집 좋은 진행입니다. 대기. 근데 이동훈 구단은 아이 됐어요. 조금만 좋으면 돼. 이거 조금 좋아요. 진짜 조금만 딱 좋아. 딱 조금 좋은 다음에 여기를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흙도 타이트하게 해두려면 이런 데 붙이던가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근데 아유 우리 초반은 그냥 대충 대충 중반부터 힘쓰려고 이렇게 뒀는데 아 이렇게 뒀더니 이게 그게 셰커나 이동훈이 조금씩 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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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조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동훈이 급소를 딱 두는 순간에 초반 치고는 좀 벌어졌는데 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서 이게 한두집 반, 세집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흙이 여기 세력을 썼고 여기도 세력이 있는 흙 진영에 백이 딱 자세를 잡고 있으니까 흙이 세력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추격하기 아주 힘들어졌죠. 여기서도 이거 하나 두고 어깨 하나 짚고 다음에 백은 또 이것도 마저 하는 게 좋은데 이동훈도 가다 맙니다. 그때 이거 하나 선수하고 이거 선수하고 여기 지키니까 여기를 젖혀서 흙이 조금은 따라왔어요. 조금 따라온 겁니다. 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백이 한칸 뛰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급소를 딱 둬서, 자, 이 급소를 두는 게 이동훈 구단이 노림수예요. 여기를 튼튼하게 지켜뒀던 거죠. 그러면서 노림수인데, 여기서 흙은 타이트하게 이쪽을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중앙을 호구 치면, 이쪽은 따로 국밥으로. 끊겨도 따로 살겠다. 따로 사는 거를 이게 타이트하게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인공지능 추천의 진행이에요. 요거면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 집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 집반이면 이게 덤 일곱 집반인 바둑에서 흙이 원래 1점이 이제 불리하게 출발한 건데 한 집반이면 뭐 거의 원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둡니다. 두텁게 두고 종반을 기대하겠다 하고 둔 수법이에요. 요수국에. 자, 빵 따냄을 했으니까 엄청 두텁고. 이동 구단은 석점을 잡으면서 아주 사통오달이 됐죠. 하변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으로 이 석점을 공격해야 되는데 딱 보시기에도 얘가 너무 튼튼하잖아요. 인공지능은 공격을 여기서부터 붙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데 아래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들어가고 싶었는데 잘 됐어 하고 한칸 펄짝 뜁니다. 여기도 집이 깨져요. 흙이 집될 데가 없어요. 그럼 얘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죠. 일단 그냥 살려주면 너무 많이 지니까 여기 집못 내게 파워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백이 가장 알기 쉬운 수는 이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편안하게 살기 좋을 것 같은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75승가밖에 안 되는데 승률이 90%예요. 90%가 넘어가요. 그리고 4.5집 정도 좋습니다. 꽤 좋죠. 4집 반에 90% 승률.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두니까 요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급소가 남잖아요. 요쪽에 흙이 그 백이 둬야 됐던 자리 그 자리. 그래서 여기 이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여기에 붙여서 요런 좀 교환 어느 쪽으로 받을 거냐 응수 타진을 한 다음에 여기 급소일격을 해서 백이 여기 안 뒀으니까 급소일격을 해서 얘를 공격하는 데 승부를 걸어봐라. 그럼 승률이 한 21%까지 올라간다. 아까 뭐 10%도 안 되는데 순식간에 승률이 10%가 뛰는 거죠. 한 번에 역전은 안 되지만 승률 10%가 올라가면 조금씩 조금씩 추격전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쫓는 거예요. 이대만 공격으로 뭔가 얻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한점 잡아요. 너무 두텁죠? 두터움 플러스 두터움이 합쳐지면 중복, 비효율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느슨한 수를 둬. 그러고선 어차피 얘는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수는 두텁게 해서 얘를 공격하겠다는 건데 백이 딱 지켜버리니까 두터움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흙이 너무 갈 데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이런 데좀 붙여갖고 어떻게 좀 비벼봐야 되는데 평범하게 압박하니까 여기서부터 평범하게 또 둡니다. 평범하게 평범이 되니까 지금 이동훈 구단이 승률 90%대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늘리면은 계속 90%대예요. 뭐, 집으로는 한 5집 정도인데, 90%가 유지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젖혀봤거든요? 또 여기 좀 강하죠? 그러니까 승률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조금 떨어졌어요. 자, 이제 바둑은 중반전 한참 진입했죠? 그러니까 이제 셰커 구단이 자신의 주특기. 내가 원래 중반전에 힘내는 사람이야. 하고 중반전에 힘내겠다고 좌상기에 쳐들어오는데, 이게 이동훈 구단도 같이 중반전을 잘해요. 그거 나도 잘해. 나도 주특기야. 나도 주특기야가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두고
요 귀에 있는 넉점이 아직 좀못 살았으니까, 백은 얘를 잡던가, 아니면 두 개를 다 살던가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미 백이 살다 보면 이 좌변이나 상변의 흑집이 다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 백집은 다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백이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혀 익은 거고요. 여기에서 요거 하나 선수하고 요렇게 뒀거든요. 웅크려서 최대한 수를 늘린 거죠. 얘가 수가 늘면 둘 중에 하나 못 살면 하나만 잡으면 얘가 살면서 성공이다. 이게 이제 셰커부단의 전략인데 여기서 이렇게 젖혔을 때 사실 그 전략대로 하려면 귀가 살아놓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얘가 살고 둘 중에 하나 못 살기를 기도하는 거죠. 디나이다, 디나이다. 하나만 죽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안 잡혀요. 이렇게 돌고 젖히고 늘면 이쪽을 젖혀요. 단수치고 막으면 이렇게 삽니다. 이쪽은 살았죠. 여기를 막으면 요거 하나 밀어놓고 여기를 빠져요. 이 치중이라든가 단수쳐서 잡으러 오면 요기를 찝는 순간에 이 흑돌이 먼저 잡혀요. 두 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걸 빠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딴거할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양쪽이 다 살았습니다. 흑집 많이 부서졌죠. 여기 붙이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이 꽤 좋은데 이게 그래도 실전보다는 나아요. 실전보다는. 실전은 어떻게 되냐? 여기를 늘었더니 젖혀서 안에서 사는 것보다 자꾸 사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 거죠. 흙이 이렇게 돋기 때문에. 그러면 안에서 못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쪽 양쪽을 다 해서 수를 늘려놓고 젖히니까 이걸 먹여치기가 힘들어요. 먹여치면 따고 이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패가 아니에요. 막으면 뒤로 쳐갖고 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여쳐 놓고 이렇게 두면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고 얘가 산 다음에 이쪽을 잡으러 올때 여기를 먹여쳐 놓고 이으면 이걸 둬도 양패예요. 양패입니다. 양패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여치는 게 의미가 없죠. 먹여쳐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단수 쳤는데 이으니까 여기를 이어야 될때 요걸 빠지고 이렇게 돼서 이쪽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사는 거하고 중앙으로 도망가는 게 맞복이에요. 중앙을 씌우면 이렇게 해서 살겠다는 거죠. 양쪽을 다 살면 얘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단수 쳐서 못 살게 했더니 중앙으로 도망갑니다. 여기는 패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세 수고 패안 들어가고 다 메꿔서 들어간다 치면 하나, 둘, 세, 넷, 다섯 수예요. 그러니까 다섯 수 이상의 이돌이 늘어나면 얘하고는 패도 안 나오고 그냥 죽은 겁니다, 흙이. 그래서 여기 수를 늘리러 갑니다. 여기까지 늘고 콱 이으니까 얘 다섯 수만 되면은 수상전이 안 된다 그랬죠. 패도 안 되고. 지금 몇 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예요. 그러니까 세 수나 차이가 나요. 이걸 패를 만들겠다고 흙이 여기를 들어가면 이어줘도 이제 하나, 둘, 세 수고 여덟 수니까 다섯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다섯 수 늘어진 패. 들어보셨어요? 다섯 수 늘어진 패? 그게 패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죽은 거예요. 이 흙은 그냥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둬서 이제 뭘 하는데 사실 이 주전보다도 중앙만 적당히 깨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두는데 뭐안 돼요. 지금 너무 이동 구단이 편안하게 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런 수들도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여기 백집을 다 부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거 부수는 동안에 흙이 백이 이렇게 두니까 여기 있는 중앙 돌들이 다 잡혔거든요. 여기 원래 흑집이 좀 생기는 곳이었잖아요. 이게 다 없어지고 이게 다 잡히니까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이제는 백이 한 10집 이상 좋습니다. 반면에도 백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이겼는데 이동 구단이 여기서부터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게 줍니다. 뭐 10집을 이겼는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다만 요수는 조금 느슨한 수예요. 요수로는 이게 집으로 이득입니다. 요렇게 둬야 이렇게 살겠다고 할때 막아놓으면 조금 집이 줄어서 이게 한 14집, 15집 이기는 진행이거든요. 14집, 15집 이기는 진행을 그렇게 두는 거, 그럴 필요까지는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끝내기로 이렇게 두고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내기는 그냥 진행이 돼요. 뭐 복잡하지 않게. 여기 나와도 단수 치면은 그냥 흑돌이 잡힙니다. 패도 아니죠. 그냥 끝내기 쭉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백이 여기 빠져버리니까 이제 수상전이 안 되죠. 하나, 둘, 셋, 네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여전히 수상전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상전 안 되게 한 다음에 이제 끝내기만 쭉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편안하게 둬서 이렇게 둬서 돌을 걷었는데요. 바둑이 끝난 상황. 이 상황에서는 이동구단이 너무 양보를 많이 해서 세집반 정도
차이예요. 다 끝난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제주파는 뭐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훈 구단이 셰커 구단한테 쾌승을 거뒀습니다. 이동훈 구단이 셰커의 천적으로 올라서는데 이 2차전 대진이 나오는데 둘이 내일 또 만나요. 셰커가 한 번은 반격할 수 있는지 이동훈이 한번 져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이동훈 팀은 그 롱의 민첩 황저우 팀은 딩하오와 이동훈이 둘이 같이 연승을 못하면 우승을 못한다라는 게 중국 바둑팬과 중국 바둑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나머지 샤청쿤하고 진희청은 그렇게 센 선수가 아니라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일 진희청이 리친청하고 두는데 리친청이 요즘 컨디션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신진서와 그 딩하오의 바둑, 그 바둑이 주장전이기 때문에 그 바둑을 이기는 팀이 사실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2대2였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 중국 갑조리그 2021시즌 최후의 단판 승부는 내일 벌어집니다. 내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